아, 그게 그 뭐야? 저기 제가 전원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게 꺼졌나 봐요. 그래서 다시 바로 켰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니까 제가 시간을 안 보고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되게 빠르네. 벌써 7시가 다 됐더라고요. 일단 한 5분만 더 만들어 보고. 잠깐만요. 짜자자자, 파게티. 아. 죄송합니다. 이거랑 이거 4개. 아, 이제 빼는 거 말았어. 땡겨서 빼고. 아니지, 들어서 빼야지. 그치. 땡겨서 이렇게 빼고. 자. 내가 봤을 때 거의 다 해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3개 이렇게 세우는 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건데 우선은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갔죠? 이제 저는 곧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진 도라지였는데 이제 곧 7시인데 아 뭔가 근데 오늘 이거를 마무리 해버리고 싶은데 되게 아쉬운데 이 상태에서 뒤에 이렇게 꽂고 이렇게 예스. 아, 문 빠졌구나. 이야. 이게 꽂혔으면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꽂은 거지? 대단하다. 어떻게 넣었지? 아니 여기가 크기가 끝인데 반대로 꽂았나? 아닌데 참 아이러니하다. 넣을 수가 없는데. 이거 되지 않는구만. 이게 안 꽂히면 의미가 없는데. 그치, 이건 꽂혀야지. 자, 아이고, 더워. 그럼 여기 크기도 안 맞게 되는 거고. 아, 부러졌다. 아, 부실 공사.
이렇게 마룻바닥을 방금 얘를 꽂았는데 여기가 부러졌어요. 빠지네. 마룻바닥이 마룻바닥이고 무슨. 근데 뭔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뭔가 잘못됐다고 잘안 맞고 이런 게또 하나가 생길 것 같아요. 아, 좀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데 만드는 김에. 너무 더워. 이걸 먼저 꽂. 이렇게 옆으로 꽂는 거였구나. 이렇게 지지대. 아니야. 지금 여기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운데 기둥이 있으면 들어가기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기둥 없이 여기에 앉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괜찮아. 오히려 이해가 된다. 이건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 자기 앞니가. 좋네. 너무 고의적이라서 좋다. 여기를 디딤돌로 또 고정시켜줘야 돼요. 디딤돌 나와. 이게 좀잘안 빠져. 부러지잖아. 이게 뭐랑? 이게 뭐랑? 휴. 진짜 힘들다. 쉬운 일이 아니야. 디딤돌. 이거 말고 레고 하자고요? 그래, 레고로 할까? 이게 너무 어렵지? 너무. 아, 근데 완성은 할 거야. 이건 계속 할 건데. 레고로 할걸 그랬나? 레고가 더 쉬웠을 것 같아. 뭔가. 마룻바닥이 자꾸 내려앉아요. 부실공사. 이게 넣기가 진짜 힘들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생물이죠. 네. 핀셋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도안대죠. 안 되죠? 이거
여기다 꽂고 있는데 안 들어가요. 들어갔다. 마지막 하나. 이 지점 돌까지만 좀 넣자. 됐어. 자, 일단 여기까지. 앞벽, 뒷벽. 제가 봤을 때 지금 봐봐요. 저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몇분 남았냐? 아, 7시에 가야 되네. 그럼 제가 한 여기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만 하면 끝인 거예요? 아니, 저기 첫 번째인가? 이쪽 이것만 하면 끝인 거예요. 아, 뒷면도 있네. 일단은 제가 뭔가 얘기하다가 말고 그냥 간 느낌이라서 그 뭐야 그저 지금 레슨 받으러 가야 돼서 그거 받고 2시간 뒤에 와서 이거 완성하고 갈게요. 아 이거 뭔가 완성하고 가고 싶어. 아 근데 직원분들한테 너무 민폐인가? 한번 물어보고 좀 이따 다시 오던 거 할게요. 아니 뭔가 이러고 가면은 다음에 뭔가 맥이 빠질 것 같아. 이거를 와서 좀 이따 완성시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따 와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하죠. 왜냐면 너무 만드는데 집중해서 아못 부러질 것 같아. 너무 만드는 데만 집중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거 만들기만 했네. 더워 죽겠다. 잠깐 좀 밥도 먹고 머리도 식히고 여러분 하고 있어요. 저 레슨 좀 받고 올게요. 알겠죠? 땀 흘린 거 봐. 바보라고요? 지금 만든 것만 잠깐 보여주면은 그래도 나무랑 집이 정도 만들었는데 근데 나무가 좀 많이 크긴 해. 진짜 한 500년. 집에 비해서 너무 높이가 큰데, 아, 근데 이 정도 나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 와서 만들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 먹고 저기, 핸드폰 좀 하고 있어요. 그대로 두고 갑니다, 저. 딱, 요 그대로. 요대로. 갔다 오겠습니다. 좀 하고 있어요? 좀 하시고 딱 갔다 올게요.